시간에는 건강식,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건강한 식생활이란 게 어떤 거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특별한 병에는 특별한 음식이 약이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채식이 암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마치 채식이 먼 것처럼 약인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내 질병의 치유는 전반적으로 무엇에 의존하라는 말입니까? 음식에 의존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은 뉴스타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뉴스타트 생각은 음식보다 억만배가 나은 무엇에 의존하라? 생명에 의존하라. 생명에 의존하라.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딱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박히지 않으면 항상 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좋다더라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보면 내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생기를 차단하는 막아주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장벽 때문이고, 그래서 그 장벽은 누가 만들어요? 악령이 조건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악령의 말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시켜서 여러분처럼 모범생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이 모범생들까지도 어떻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래서 모범생들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꺼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범생들이 병이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냐. 이런 그런 음모라고 부르죠. 영적 음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독소가 그 나쁜 영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잡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 그것이 영적 독소가 실제로 영적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차단해서, 그래서 결국에 유전자가 꺼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주 원인입니다. 주 원인. 자, 그런데 그 주 원인 장벽이 세워졌을 때는 유전자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저께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거는 세포 핵이고 이 세포 핵 속에 이 대표적으로 한 개만 염색체 한 개만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배우신 대로 당분,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생기 스파크가 들어오면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 자동차 엔진에도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휘발유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엔진에서 휘발유가 연소될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와야 돼? 시동이 탁 시동을 걸어줘야 돼. 그 시동을 탁 걸면 엔진 안으로 스파크가 치치치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제 휘발유가 푹푹푹 타는 거야. 그 찌찌찌 스파크 한 번만 들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 치치치치치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기를 계속 받아야만 휘발유가 계속 타가지고 이제 자동차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기를 계속 받아야만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계속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 쓰러지는 거요. 왜?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게 기절해서 쓰러진다.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생기를 그려놨지 않습니다. 왜요? 생기의 존재를 현대의학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가 와서 연소를 시키면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그 부산물이 또 생산돼요.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 있는, 뭐,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을 이렇게 손상시켜요. 손상시켜요. 그래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는 즉사합니다. 아시겠죠? 세포가 즉사해서 세포가 죽어버리면 세포들이 빨리 죽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촉진되겠습니까? 노화 현상이죠. 왜 세포가 자꾸 빨리 죽어버리니까? 세포가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수명을 다 하기도 전에 세포가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팍팍팍 빨리 죽어버리면 빨리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팍 늙었냐?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굉장히 노화가 빨라졌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팍 늙었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10년 감수라 그래요. 그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 예? 극심한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10년 감수가 돼. 예. 그럼 그동안에 팍 늘고, 한 1년, 2년 사이에 그냥 팍 늘고. 예. 그게 뭐냐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왜? 밥은 먹고 에너지는 생산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산물로 활성산소는 누구나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이렇게 세포를 죽여. 세포막을 공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맨날 며느리를 죽도록 미워하면 죽어가요. 왜 죽어갈까? 죽도록 미워하면 며느리를. 그 착한 안젤라 같은 며느리를 죽도록 미워하면 죽어요. 왜? 활성산소가 생산되어가지고, 어떻게? 예, 자기, 예? 세포막을 공개해서 자기를 죽이거든.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래서. 살인은 누구를 살인하고 있어? 나는 형제를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며느리를 살인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누구가 죽어가고 있어? 누가? 내가. 그런 거를 알면 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안 미워할 텐데, 그렇죠? 그래도 여자들은 미워할 것 같아. 왜? 죽어도 하더라고,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하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벌어 안 벌어. 그래서 미국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한국에서 온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일 막 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일하는 대로 하는 만큼 어떻게 돈을 착착 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떻게 돈을 탁탁탁탁 벌어.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죽는 줄도 모르고 암 걸리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을 해요. IMF를 빨리 극복하듯이. 그런 그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 유대인도 못 따라와. 미국 가면요, 유대인을 몰아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다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이 이게 다 이방이야, 이방.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자기들 운명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예를 들어서 독일에 살다가 히틀러 같은 놈이 나오면 뭐예요? 죽는다고. 뭐 꼼짝 못해. 왜? 나라가 없으니까. 뒤를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기댈 게 없어. 돈밖에 기대게. 돈이라도 꽉 벌어가지고, 와이로 먹이고 이래가지고, 탁 안정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돈을 얼마나 잘벌 머리는 좋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결국 가만 놔두면 경제권은 누가 줘? 유대인들이 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거 안 된다, 이거지.
다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또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세상을 댕겨보면. 그저 적당히 벌어서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다들. 우리처럼 이렇게 욕심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 특히 멕시코 사람들. 스페인, 멕시코, 이 라틴계, 이태리, 이런 보면요. 그죠? 야, 뭐 그렇게 벌어야 되냐? 적당히 벌어가지고 주말 되면 어떻게 띵가띵가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자.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왜? 우리는 너무 경쟁심이 강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만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미국은요. 대학 교수가 돈 많이 벌겠어. 빌딩 청소부가 돈 많이 벌겠어. 청소부, 청소 열심히 아마 훨씬 두 배, 세 배 더 돈 많이 벌어. 그런 나라야. 참,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평해요. 그 대학 교수는, 야, 너희들 네가 좋은 일 하고 있잖아. 너희들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맞다. 나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요만큼만 주면 돼. 그렇게 생각. 그리고 이 미국서 참 한국 사람들이 열받는 거는요. 뭐 파이프가 막혔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파이프 공턱 부르면 왕창 뜯깁니다. 아주 막 파이프도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 뻘뻘 흘리고 다 고쳐놓고 뭐요? 500불? 1000불? 네? 그래야 돼. 그만큼 일했다. 그래서 참 근데 네.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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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산소. 자, 그래서, 그래서 그, 특히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는 게 말이에요. 세탁소. 예, 세탁소. 시카고 가면요. 유대인들이 세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예. 근데 그 세탁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해놓으면요. 그 얼마나 그 화학, 뭐 독한 화학 물질, 그렇죠? 그 옷이 막 수천벌이, 그, 도저히 못하고 우리는. 그거 다 참고, 그리고 세탁업 하면은, 세탁이 잘 된 네 단추가 어디로 갔니? 막. 손님들 불평 막. 거기다가 뭐, 특히 여자 손님들 막. 얼마나 힘들어, 막.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렇대요. 근데 시카고, 온 시카고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탁업 잘하니까, 저도 그 세탁업으로 돈 크게 번 사람을, 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와, 세탁소가 막, 한 뭐요? 큰 세탁소가 막,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막 한꺼번에 자기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엄마 돈 뭐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탁 하나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보다 훨씬 싸게 해. 그러면 한국 사람 돈 벌죠? 그러면, 어? 돈 벌었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더 싸게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 쫓겨나요, 안 와요? 그래서 또 하고, 한국 사람 또 하고.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세탁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값을 낮춰서 싸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포기해요. 그래서 시카고 그 세탁업계 유대인이 완전히 장악했던 세탁업계가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 그 LA 그 흑인 폭동 났을 때 한국 사람들 뭐요? 총 들고 네.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요? 목숨 바치고. 제 친구 한 놈도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는 위험하대요. 주유소는 현금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그 강도가 없더라고요. 이 자식 권총 탁 차고 주유소에 얼마나 힘들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돈을 위해서는 뭐요? 무엇이든지 막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여줍니다. 그러면 힘, 기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독히 미워하면 빨리 늙으면서 뭐도 파괴해? 자기 미토콘드리아 파괴하고 자꾸 기운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며느리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손해인 줄을 어떻게 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미워 죽겠다. 미워하면 죽어요. 바빠 죽겠다. 예, 네. 열불 나서 죽겠다. 그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벌써 다 알고 있었다니까 뉴스타트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뜻이 뭔 줄을 뭐요?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상구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러네, 진짜?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얘기하던 걸 다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니야. 아시겠죠? 당연한 거. 진짜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유전자를 이 활성산소가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유전자 변질되니까. 특히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놓는다? 이렇게 되지, 어떻게? 않도록 조치를 해놓습니다. 예. 네. 그게 뭐냐 하면, 자, 일단, 이제 이래서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그냥, 이쪽으로 가서, 이 활성산소가 이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물과 산소로
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나쁜 병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활성산소가 물과 이렇게 물, water,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로 변화시켜버리면 그 나쁜 활성산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게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우리 간세포 안에 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네, 요 노란색 물질 요 SOD라는 물질을 요 SOD defense 그랬죠? defense란 말은 영어로 방어란 말입니다. 방어. 활성산소의 공격을 어떻게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방어한다. 노화를 방지한다. 유전자 변질을 어떻게 방지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공격하는 화학적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작용. 그래서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와 그리고 세포막을 어떻게 산화시켜서 변질시키거나 파괴시킵니다. 이 산소는 파괴 변질 작용을 제일 잘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그 산화, 그래서 산소한테는 이길 게 없어. 이 세상에 제일 강하다는 무엇까지도? 강철까지도. 강철까지도. 산소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녹슬어버려. 폐품이 돼버려. 그만큼 강철도 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갑사 연대 이렇게 하면 탱크를 어떻게 녹슬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기름칠해야 돼 기름칠 왁스 뭐 칠해 그래서 산소가 강철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비야 비. 비 오면 산소가 빗물에 녹아서 강철에 붙으면 강철이 그냥 산화돼요. 그래서 녹을 뭐라 그래요? 산화철이라 그래요. 그 녹은 아무 쓸데기 없어. 그 강철이 그렇게 강해도 산화된 녹, 산화철이 돼버리면 그래서 산화작용이 이 자연계에 많은 것을 계속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 산화작용을 방어하는, 디펜스하는 물질이 SOD입니다. 아시겠죠? SOD. 그 SOD는 어느 세포에서 생산이 된다고? 간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간세포에서. 그래서 이 간이 나빠지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시큼해집니다. 간이 되게 나빠 얼굴이 시큼해져요. 왜 시큼해질까? 얼굴이 까매져요. 왜? 얼굴이 까매진다는 것은 얼굴만 까매지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의 피부가 까매지는데 까매진다는 말은 햇볕에 태우면 까매져요, 안 까매져요. 그거 꼭 같은 원리입니다.
햇볕에는 건강한 사람이 해수욕장 가가지고 햇빛을 너무 받으면 자외선을 너무 받아, 그렇죠? 자외선은 파장이 굉장히 세요.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자외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에너지가 센 파장이 쫙 들어와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물을 이온화시켜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발생해.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이렇게 손상시키니까 이거를 방지시키는 물질이 필요하게 돼. 그러면 그 세포 안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서 산소. 그래서 잡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을 너무 세게 받으면 그 자외선이 너무 들어와서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이온화시켜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그렇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다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생산하니까 피부 세포가 멜라닌을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돼? 까맣게 돼. 그래서 곳곳에 까만 점이 생기는 걸 잡티 생긴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그 자외선은 우리 몸에 좋기도 하고 또 피부 미용에는 나빠. 근데 이게 미용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자외선이 들어와야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줘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이 잡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옛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꼭 뭐 아랍 여자들처럼 그렇죠. 복면을 쓰고 댕긴 일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니까 복면이 없어졌죠. 그래 놓고는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또 비타민 D 사 먹으라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이 모순인지 몰라.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SOD를 만들어 가지고 간 세포가 생산해내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결국은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서 오히려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이롭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강에 가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있다면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생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활성산소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분해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병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병 나고 계속 늙어요? SOD가 생산이 안 돼서 그래. 왜 안 돼? SOD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 왜 꺼져? 기가 막히니까. 화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 있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응. 응.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원수도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누가 살라면? 내가 살라면.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면, 알고 실천하면, 그거를 천국이라 그런다, 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응. 응. 당연한 진리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년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래? 그래, 그런 년을 죽여야지. 우리는 다 사망 집단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뭐 훔쳤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라, 사랑하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 날란다, 죽을란다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존심, 돈, 그렇죠, 권력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생명을 거부해버려, 즉 서로 사랑한다는 걸 거부하고 나는 죽어도 100억은 벌어야 된다. 아, 이제 이런 식이야. 그렇죠. 죽어도 성공해야 된다. 그 왜 그래 그렇게 돼요? 네. 우리는 돈 많을수록 어떻게 네. 사람 취급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 이런 조건적 사회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내가 참 그래서 그거를 극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암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이 암 걸려서 고통받고 할 때 그렇죠? 그러나 그래 이 녀석들은 이 정도 돼야 이제 생명을 어떻게 찾을 테니까 그 눈물을 머금고 어? 그 악령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서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암을 주십니까? 유치천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안 나와서 암에 걸렸다니 이래 되면 하나님 똥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똥 만들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끊이네. 참.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모든 부분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변질시켜. 변질시키는 방법은 뭐라? 산화작용이야. 산화.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을 해가지고 병을 제일 잘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질병과 질병 발생과 노화 촉진의 원흉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서 맨날 생산돼.
이거를 방지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 서로 사랑하면. 네. 서로 사랑하면. 우리 비룡폭포 올라갈 때 그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미국인 젊은 부부 봤죠. 예, 네, 네, 젊은 부부. 자기 애들 둘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아이를 안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리사 선생님이 보고 아, 그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자기 애들 둘이 있고 한국의 그 불쌍한 애를 입양을 했대요. 그 말을 붙여서 이제 보니까. 근데 참 뭐 옷 입은 것도 가난해요 안 해요? 가난이 찔찔 흘렀어. 그래서 말을 붙이고 그래서 입양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랬더래. 그래서 피자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 피자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뉴스타트에 속해서 그러니까 피자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줬더니 애들이 뭐요?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뽀뽀를 하고 땡큐 막 피자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응? 사랑을 베풀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뭐 여러분 10만 원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거죠.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 1,000만 원도 아니고. 막 애들은 뭐예요? 막 최고야! 막 뽀뽀를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대한민국의 설악산이 얼마나 좋겠어? 설악산 생각만 해도 유전자 평생 켜질까 안 켜질까? 아, 그리고 그 리사 아줌마. 아,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사랑을. 그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 리사 씨도 돈을 너무 많이 잘 벌다가 병 났거든. 아시겠어? 그리고 이제, 이제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병 났지? 그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랑을 베푸는, 그렇죠? 시간이 없어. 돈 벌려면 시간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암까지 걸렸으니, 아,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보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줄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제가 1970년에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천국 같았어. 참 좋은 나라였어.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죠.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때는 내비라는 것도 없고, 뭐, 시내 차 몰고 들어가면, 그래서 뭐, 빨리 가지도 못하고, 섰다가 가다가 하면, 요즘 같아서는 어떻게, 빵빵하고, 난리가 나요. 미국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릴 테니까. 그러면요, 그때는 탁, 이제 그래서 신호등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 운전하던 분이 탁 와서,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저렇게 가다가 나한테,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꼭 데려다 주고 가고 그래요. 그런 거 당하면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겠어? 그 사람은 어떻겠어? 그 사람 뭐 그냥 그러고 나면 끝일까요? 베풀었어. 미국 가서 차를 처음 샀다니까, 차를. 1970년도에.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차를 샀다니까. 그 차 사면요, 그 기분 황홀해. 차를 이제 길에다가 세우는, 그때는 차고도 없는 집에 살아야 되니까, 미국 막 가가지고. 그 길에다 세워놓고, 그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차를 보면 차가 왜 그렇게 불쌍한지. 저렇게 추운데. 차 그렇게 좋아. 그러다 하루는 가서 빵꾸를 한 거야. 빵꾸가. 그래서 보니까 빵꾸가 다이아가 푹 꺼져 있는 거야. 그, 우리는 이제 뭐,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타이어가 없잖아. 근데 차 안에 있어요. 뒤에 트렁크를 열고 그 밑바닥 탁 또 열면 있는데, 그런 것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내 이 귀한 차가, 빵코가 하나. 이런 얘기 하다 본부장한테 야단 맞겠네. 오늘 또 빨리 끝내야 된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공처가가 뭔지 알죠? 기처가가 뭔지 알아요? 기처가는 마누라가 나타나면 기절하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차를 탁 세우더니, 빵꾸 났구나. 그러더니, 내가 도와줄까? 예스. 그때 영어도 서툴. 그러더니 탁 키 내려요. 트렁크 탁, 타이어 탁. 미국 사람들 이 팔뚝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뭐 한 손으로 뭐야, 타이어 탁. 한 15분 만에 딱 걸어서 됐다 이거야. 와, 고맙대. 됐다.
때가 뭔데? 땡큐가 땡큐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보세요. 이 부정선거 하고 저 보세요. 지금 예. 저렇게 부정선거가 된다. 미국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무슨 부정선거냐 이래 쌓는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그렇던 미국까지 지금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이 앞으로 참 무서운 세상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 그래서 저는 요즘 같으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함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낸다든가 이렇게 그때는 막 너무 막 됐다. 그 누구지 몰라. 그런데도 그 감사한 마음은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 사람 오케이 타 하고 타고 갔다고 누군지 몰라. 그럼 그 사람은 베풀고 끝났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왠지 혼자 있어도 자기 집에서 혼자 있어도 어떻게 즐거워. 왜 그럴까? 왜 자꾸 엔돌핀이 나올까? 그래서 이 남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즐거워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자꾸 뭐요? 그분 너무 고맙다. 이러면 저의 감사가 누구한테 가? 감사가 하나님한테 가요. 그럼 하나님이 GPS 같은 분이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 줄 뭐요? 알아. 그래서 내가 보내는 감사의 그 생기의 주파수를 파동을 그 사람한테 뭐요? 하나님 배달하면 되니까. 그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떠도 기분 좋아. 오늘까지도 기분 좋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 피자 먹는다고 팔딱팔딱 그 표정만 봐도 그러니까 백배 천배로 네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음식 얘기 별로 하는 거 재미없어. 음식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아 박사님 그런데 거기는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이 생명에 딱 고정시켜놓은 어떤 생각을 뭐요? 음식이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흉되는 물질이야. 그렇다면 그래서 이 SOD만 잘 생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콧노래 부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남동생이 저보다 더 늙었어, 아시겠죠? 네. 그 아들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없어. 그래서 여자가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여자지만 여자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냐면 딱 철도가 있어. 딱 해서 판단 딱 해서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알겠지?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탁 하고 탁 해가지고. 그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야 여자들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는 우리 어머니 안 같아. 화장실만 가면 생각이 바뀐다니까. 이렇게 하자 해놓고도 뭐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여보 그거 있잖아. 신경질 짜증 나 안 나? 와 결혼하고 이 여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냐? 그 요즘은 제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자니까 변한다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 없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남아 이런 중청금. 남자가 한마디 했으면 변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한테 그렇게 가르쳐 놨다면 여자 다 죽을 거요. 그래서 아 이런 중청. 그래서 아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 가면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게 1970년이니까. 그러니까 남자야 저야 병원에 가서 뭐 다른 의사들 만나고 간호사들하고 잡담도 하고 막 웃고 재밌게 그리고 힘들지만은 재밌게 지내고 집에 오면 마누라는 고독해서 죽는 거야. 아시겠죠? 어디 전화할 데도 없어. 그때는 요즘이야 뭐 국제 전화도 다 공짜로 하는 판인데 그때는 국제 전화 하면 뭐예요? 엄청나게 비쌌다니까. 전화 못 해. 그러니까 그 내가 짜증 났다고 버럭 소리를 질러 버리면 큰일 난다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막 신경질은 자꾸 나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짜증났다 하면, 그때부터 뉴 스타트를 한 거야. 짜증났다 하면은, 거꾸로 가자! 거부하자! 뭐를 선택하자? 긍정적인.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1970년부터 뉴스타트 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걸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를 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자꾸 켜는 쪽으로. 안 그랬으면 저도 우울증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다행히 안 꺼졌어요. 그때 미국 와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고기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 고기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생겼는데 요즘도 있나요? 한일관? 네, 아직 있어요. 네. 한일관이 천국이었다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일관에서 식사하던
그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뭐요? 한의관에 가서 불고기 구워 먹는 것만. 워낙 뭐 뭐야. 그런 거 뭐 1년에 한 두세 번 있을까? 그 미국 가니까 막 고기가 뭐 얼마나 싼지 막 먹고 우유 막 마시고 막 햄버거 막 먹고 병나기 딱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이런 SOD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 근데 SOD 유전자마저도 꺼져 있으면 이건 큰일이야. 그렇죠? 자, 그럴 경우를 하나님이 미리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자, 내가 SOD가 필요한데 SOD 유전자마저 내가 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SOD를 대신하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먹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먹도록 하려면 음식물에다가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을 만들어서 넣어놔야 되겠죠. 네,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놔야 되는데 이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공급이 돼야만 질병 예방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자, 뭐 그렇게 좋아해? 자,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이 자연계에 풍부히 넣어놨겠어, 안 넣어놨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식물들 속에는 이 산화방지 물질이 어떻게 풍부히 들어있고 가지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가지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가지 수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뉴스타트만 하면 여러분은 맨날 몇 끼니마다 어떻게 산화방지 물질을 풍성하게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뉴스타트 과정 와서도 이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 이런 알력이 조금 있어 발생해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속상해 신경질 나 뭐 그래서 하고 지가 뭐라고 뭐 이래서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저는 직접 목격은 안 했는데 이제 봉사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거를 어떻게 가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도 자기들 죽이는 일, 유전자 끄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니까. 뉴스타트에 와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서로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 건강 지킴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강 지킴이는 물질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물질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산화 방지제. 근데 이 산화 방지제가 생산되는 것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할 때 뭐예요? 생산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짜증이 날 수밖에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는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라? 음식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동물성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이라면 무선성 음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 채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채식에는 뭐 단백질이 없잖아요. 뭐 이런 소리가 또 나와. 이제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장 보호해주는 물질이 바로 산화 방지 물질인데 이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물질일수록 하나님이 구하기 힘들고 비싸게 해놨을까? 아니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싸게 해놨을까? 네.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걸수록 뭐요?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좋은 걸수록 구하기 쉽게 해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활성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 지킴이로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 이때는 이제 경상도 사람을 불러야 돼. 천지 백가리로 해놨다. 예, 네. 세빌리다. 예, 네. 세빌리. 네. 네. 전라도 사람들은 허발라다 그러더군. 네. 그래서 충청도는 양반이라 그런 센 말이 없어요. 아, 센 말이 없고 널브러졌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 그럼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그렇죠? 쇠, 빌린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건강식 하기 힘든, 힘들 하나도 없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한, 예? 이 채식으로 건강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